네, 날씨가 힘듭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죠. 네, 네, 덥기도 덥고 비도 오고 그렇죠. 요즘에 그 뭐랄까 식중독도 걸리고 네. 더위도 먹고 이래서 주변 사람들 뭐 응급실 실려가고 하더라고요. 예, 아, 이게 저기 뭐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신선한 걸 꺼내놔도 먹는 동안 부패하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회 먹을 때 약간 주춤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저도 예, 그렇는데요. 주춤하진 않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회를 마구 먹으면 안 된다. 예, 뭐 네, 그런 저는 비 오면 예. 회 땡겨요. 아, 그렇죠. 뭐 그게 사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막 이러면은 일단 뭐 습하고 뭐 병균이 그렇죠. 이렇게 뭐더뭐다잘 확산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 뭐 위생관리 잘한 뭐 그런 점포에서는 뭐큰 문제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만 이거는 생물이니까. 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얼마나 그어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느냐의 문제지 비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는 아닌 것 그런 같고 말이요. 네 근데 요새 확실히 습식 사우나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날씨가 지금 네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도 분명히 더웠는데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도 살았단 말이죠, 여름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에어컨에 익숙해져서 네.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때 뭐 없을 때는 또 없는 대로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한데. 원숭이 여우 신발 알죠? 그 그게 뭐예요? 이야기 뭔지 모르세요? 네. 여우가 원숭이한테 신발을 만들어줬어요, 공짜로. 네. 만들어주고 그 신발 좋으니까 신고 다녔어요. 두 번째도 만들어줬어요. 네. 세 번째도 이제 그게 다 그렇지. 되니까 네. 이제 여우가 그냥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 판매책들의 수법이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게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았나, 아,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에어컨 뽕을 그렇죠. 네. 에어컨 뽕 받았지 한 않나. 십수년 이상을 맞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죠. 없이는 못 산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 사실 공기청정기는 옛날에 비해서 공기가 확연히 피부로 느낄 만큼 나빠졌기 때문에 네.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여름이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더 더워졌다라고는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그렇죠. 더 셌던 폭염들도 과거에 얼마든지 있었단 있었죠. 말이죠. 네. 네. 왜 몇십 년 만에 폭염 뭐 이런 거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에어컨에 너무 익숙해진 그런 세대가 되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뭐 없이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비가 오면은 회를 먹겠습니다. 네. 에어컨을 틀어놓고 비 오는 날 회를 먹는 것. 좋다. 이것이 바로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결국엔 위생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구와 서울을 오가시면서 뭐랄까 또 천국과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옥과 더더욱 지옥을 오가는 네. 그 정도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저 대구에 포크 페스티벌 있어서 네. 연주하러 갔었어요. 아, 예. 갔는데 정말 그 관객들이 정말 빽빽하게 앉았었어요. 예.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야, 야외였거든요. 그걸 또 그래도 보시겠다고 거기 앉아 있는 의지들이 대단하시네요. 예, 거기 물어봤어요. 많이 더우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괜찮아요. 와, 대단하네요.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데프리카. 예. 아,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더위를 또 몸소 체감하고 계신데, 네. 네, 명음씨야말로 이 급변하는 기후에서 건강 더더욱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서울 딱 도착하면 좀, 아우, 좀 서늘하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네, 예, 네, 들어요. 그죠. 그렇죠. 확실하게. 네. 저도 작년에 대구 갔을 때 내리자마자, 여긴 뭐야? 숨이 턱 막히는 거야. 네. 네. 아, 미친 것 같아요, 더더욱 날씨.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어는요, L300VF 모델입니다. 이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렇죠. 오늘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맞긴 맞는데, 그때 당시에 할인이 한20% 정도 적용된 상태로 작년 9월에 저희가 리뷰를 1년 했었어요. 딱 전에. 1년 됐죠? 네. 그때 당시에 이게 정가가 73만 원짜리거든요. 네. 20% 할인을 해서 58만 원이었습니다. 5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갔냐면은 39만 9천 원. 이거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조금 뛰어넘어서 장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3호 시리즈. 네. 사장님을 모르겠어요 시리즈. 사장님을 모르겠어요 네. 시리즈. 무슨 생각을 좋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멱살 잡아갖고 끌어내릴 수 있을 때까지 다 잡아내린 거죠. 끝까지 내린 거예요. 네, 더 이상은 못 내려. 약간 이렇게. 왜냐하면 45%를 해도 39만 9천 원이 아니고 40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39만 9천 원에 사장님이 맞추려고 할인율을 그냥 거기에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45.3% 이렇게 됩니다. 할인이 39만 9천 원에 앞자리를 앞자리가 7인데 3으로 바꿨어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대박이다. 사장님을. 네. 네, 진짜 모르겠네. 네, 근데 그 당시에 58만 원의 가격대가 있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할인이 적용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본 가격이 73만 원이라는 다소 콜트치고는 중고 가격에 그렇죠. 해당하는 가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엄 씨가 그때 한줄평을 뭐라고 주셨냐면은 너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리니 아. 이런 한줄평을 주셨어요. 콜트에서 이제 그렇죠. 그 정도 가격대 네. 얘를 밟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았으니 더 위의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가성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얘를 밟고 올라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 밟을 만한 그래도 가격대를 갖고 있는 발판이었는데 발판이 쑥 내려갔죠 또. 밟고 올라가려 그래봐야 39만 9천 원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미쳤다. 네.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에디론닥이 우리가 막 그렇게 많이 에디론닥을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에디론닥이 사운드에 엄청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닭치고 에디론닥 네, 닭닭 한 줄평을 드렸고 58만 원의 가격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 10점 만점이 아니고 5점 만점이었어요. 5점 만점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차등이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질 때긴 한데 4.5, 4.5에서 평균 9점이 나왔어요. 9점 나왔어요. 잘잘 네. 잘 나왔죠. 엄청 잘 나온 네, 거죠. 9점이면. 네, 네. 4.5라는 건 만점 바로미터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엄청나게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가격이 더 떨어졌으니 근데 우리가 이 점수 체계를 세분화하면서 약간 좀 그 점수를 주는 감이 살짝 달라졌잖아요. 그때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저희가 9.0, 9.0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근데 가격이 더 싸졌잖아요. 그렇다면 9.5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저희가 점수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사장님은 그렇죠. 사장님은 모르는 모르겠는 뭔 생각이지? 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지름평으로만 대체를 하고 근데 네. 체감상으로는 아마 9.5가 나와야 맞는 그 정도의 그렇죠. 가격 세팅이 된 겁니다. 9.5 혹은 10.0. 네. 밑에 스펙은 예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스펙으로 했던 스펙으로 네, 자막으로 나가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특징적인 스펙만 보시면은 OM 바디. 네, OM 바디. OM 바디라 아주 컴팩트하게 여성 사용자들에게도 되게 좋고 그리고 호피 무늬. 네, 호피 무늬. 그리고 기타 큰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좋고 그리고 너트 너비가 45mm이기 때문에 핑거 스타일에 약간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니 코어 픽업에 PC맨 소니톤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30만 원대의 가격에 백 솔리드랑 앰프 장착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기회. 말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요 특징적인 스펙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는 우리 오늘 무게를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또 네 대군요. 그렇죠. 굉장히 컴팩트한 싸움이 되겠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좋아했던 것 같아. 그때 에디론닥 사운드 할 때 소리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다 소리. 울림 좋지 않아요? 이게 그 안에 코어가 확실하게 딱 있는 느낌 좋아요 되게. 좋네. 네, 뭐랄까 되게 씹히는 맛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잘근잘근 네, 느낌 저희가, 유포 같은 네 아까 회 얘기를 했잖아요. 선어회 말고 약간 갓 잡은 활어회 같은 그런 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왜 배음 좋은 기타들을 분무기 뿌린 것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착 뿌리면은 사운드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느낌인데 보통은 맞아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분무기인데 가운데 굵은 물줄기 코어가 하나 딱 있고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뿌려지는 느낌. 이 전원화 민어 같은 네. 갑자기 가운데 이게. 코어가 딱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배음들이 이렇게 있는 그냥 무조건 흩뿌려지는 막 예쁜 네, 사운드는 아니고요. 그 느낌은 아니에요. 네. 다른 가운데 느낌이에요. 코어가 확실히 딱 있습니다. 화로 느낌. 있는. 네. 네. 고집이 좀 있어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코어가 더 느껴지는 사운드네요.
이런 게 이제 좋은 이들의 대표적인 예죠. 싫지 않은.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중립으로 뒀고요. 중음이 좀 강하죠? 네, 중음이 강해요. 기본적인 톤 자체가 중음이 엄청 강했었죠, 원래. 네. 근데 그게 그냥 통소리를 들으면은 전혀 거슬리지 않고요. 맞아요. 들었을 때 약간 증폭이 되는 정도입니다. 네. 중음 좀 뺐습니다. 그 소리가 살아있어요. 괜찮은데? 네,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미들이 싫지 않은 미들이 있는 건 확실한데 거슬리는 미들이 아니고 맞아요. 되게 딱 정체성 있는 옹골찬 그런 사운드네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예요. 스타일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착용감 편하고 연주감 좋고 그리고 사운드는 힘 있고 아주 그쵸? 좋죠. 핑거 스타일에. 소리 좋네. 그리고 399,000원. 이건 말 다 했죠. 뭐. 아, 이 가격대에 사실 이거에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원래 가격으로라면. 콜트가 네. 원래 기타를 좀 이렇게 뭐랄까 저거 없이 그러니까 편파 없이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70 지금 원래 70몇만 원이죠? 네, 73만 원. 네, 그거를 지금 30만 원까지 끌어내렸다는 건 이거는 뭐 그래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실 야마하가 정말 이 가격 책정하고 이렇게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의 브랜드니까 그렇죠. 근데 콜트도 그에 못지않은 브랜드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중저가 때 중가대의 기타들이 워낙에 퀄리티가 가성비가 좋고 근데 이미 73만원이라고 해도 그게 8점 이상 가는 가성비를 맞아요.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399,000원으로 내려오면서 사실 가성비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이거는 네, 점수를 주기가 정말 그냥, 애매한 그냥 뭐랄까 이벤트 상품 같은 겁니다. 그냥 뭔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약간 이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경매 대박난 느낌 정도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성비라는 말이 무의미한 상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원래 가격으로 싸울 수 있는 기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없어요. 네, 399,000원이라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 아닌 기본 가격으로 나오는 기타 중 이 퀄리티인 기타는 전 세계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네. 완전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이븐 코스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븐 코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핑크 스타일에 좀 특화가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모닉스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미들이 딱 살아 있잖아요. 네. 되게 옹골차게 그 소리가 딱 나는 느낌 나오는 네. 소리죠. 그래서 아까 녹음을 받을 때도 선명하게 되게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명함 씨부터 바로 지름평 드릴게요. 지름평. 기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이거 70만 원짜리야 하면서 줄 수 있는 버즈비 악기 도매 이렇게 네. 여기서 뛰어다가 장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게 참 뭐랄까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소매점이었는데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도입된 도매인데요? 이후로 거의 뭐 도매죠 이 정도면은 네. 네. 버즈비에서 물량 뛰어다가 장사하십시오. 네. 네, 질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근데 약간 좀 이제 포맷이 바뀌죠. 네, 이제 이거는 사장님 미쳤어요고. 네, 사장님 미쳤어요고. 저건 기타가 미쳤어요. 저건 네. 콜트가 미쳤어요. 콜트가 미쳤어요. 네, 이게 깎아줬는데도 전혀 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콜트에서 이 가격대에 자꾸 왜 기타를 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저 두 대가 199만 원에. 아우 장난 아니죠. 네. 176만 9천 원. 아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콜트에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봐야 알아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게 미친 짓인지, 아니면은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만한 설득력이 있는 짓인지, 다음 시간부터 2시간 연속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